우리 이채영 배우님, 정혜은 배우님, 그리고 최민철 배우님, 그리고 김사희 배우님, 그리고 이지승 감독님까지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차례대로, 예, 들어오신 순서대로 이렇게, 네, 자리에, 네,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착석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쁘게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자,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영화를 개봉하게 된 소감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이채영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타짜에서 장미미 역할을 맡은 이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개봉하기 힘든 영화들도 많은데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정혜인 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자와 역의 정혜인입니다. 우선 이 추운 날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여름 되게 더웠던 시기에 열심히 찍었던 거,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개봉하니까 또 되게 색다른 느낌이었는데, 다 재밌게 봐주셨어요. 아니 재밌게 지금 보셨으면 영화를 떨려가지고. 보신 거 아니에요, 혜인 씨? 네네, 봤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설레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특히나 혜인 씨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영화 보고 그 설레는 느낌이 좀더 많이 업되신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많이 이렇게 긴장되시나요? 저 이런 이제 자리가 되게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많이 떨리네요. 네. 그 떨림, 그 설렘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민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육선 역할의 최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영화가 개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게 아주 좋은 소문이 나서 영화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사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윷마담 역할의 김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영화를 개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많이 많이 입소문 내주셔서 홍보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김사일 씨도 벌써 지금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영화와 확 달라지셨어요. 이야, 오늘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 그냥 이미지 변신을 좀 하고 싶어서 머리를 잘랐는데 많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되게 잘 어울려셔가지고. 지금 정혜인 씨도 쇼컷인데, 두 네네. 분다 뭔가 색다른 변신이 좀 기대가 아유,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지승 감독님. 네. 네, 연출을 맡은 이지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드릴 말씀이 다 똑같아서, 네, 오전에 뭐 찾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영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채영 씨, 그 지금 오늘 이제 영화를 보셨단 말이죠. 네. 뭔가 좀 느낌이 색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음악과 이 후시 녹음이 다 끝낸 상태에서 편집이 다 완성된 그 완성본을 오늘 처음 봤고, 또 이렇게 커다란 큰 스크린에서 저희의 이 생동감 넘치는 연기를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감독님께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게 전작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요, 범죄 도박극이라는 장르의 영화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석 같은 배우들을 캐스팅했던 과정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일해봤을 때또 소감이 어떠신지까지 제가 먼저 첫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번 여타짜까지 제가 연출 세 작품째인데요. 세편 모두 주인공이 여성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장르적으로 복수 코드가 다 있는 영화여서 저에게는 사실 한결의 영화였었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먼저 우선 들고요. 이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극 중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제가 항상 영화를 만들 때 제 핵심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미미라는 캐릭터가 극 중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를 아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이 영화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영화를 만든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아, 질문이 막 제가 좀 아니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네. 요 우리 보석 같은 배우분들의 캐스팅 과정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이제 미미 캐릭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보셨겠지만 되게 순수하고 그 여리지만 반면에 되게 강하고 센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영화를 채영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원하는 이 미미 캐릭터를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너무너무 촬영 중간 뭐 끝 시작부터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자와 캐릭터 역시 제가 이제 혜인 씨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여담인데요. 네네. 혜인 씨를 첫 미팅을 할 때 네. 아, 이 머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감독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혜인 씨가 먼저 감독님 저 머리 자를게요 이러시는 우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정말요? 그래서 아 가발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제 혜인 씨가 바로 아 감독님 가발 다 티난다고 제가 바로 자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근데 그 당시에 머리가 엄청나게 긴 상태였었어요. 혜인 씨가 힘들죠. 예.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철 배우를 만났어요. 네. 민철 배우가 감독님 저 흰색으로 탈색할게요. 이런. 아 여기 머리를 일단 다 바꿔야 네. 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배우들이 열정이 많으신데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못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유 이채용 씨 머리 다음 작품 하실 때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네. 지금 이제 다른 머리인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게 만화 원작이다 보니까 그 평소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시대극이나 아니면 그냥 생활 일상극에서 못해봤던 그 욕망들을 다들 마음껏 좀 펼쳐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머리 변화 없이 했습니다. 네. 아 근데 또 연기 변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네네. 우리 그 감독님께서 마지막으로 함께 일해본 소감도 좀 하나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우리 배우들과 함께 일해본 소감. 그러니까 뭐 제가 영화를 뭐 아주 작게 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이거 이번 우리 영화 스태프들이나 우리 지금 이 여기 계신 배우분뿐만이 아니라 한 열댓 명 배우분들 다 계신데 너무 호흡도 잘 맞았고 사실은 현장이 되게 빠듯하고 되게 짧은 스케줄의 영화인데 제가 단언컨대 다들 즐거움으로 촬영에 임했었던 것 같은 생각, 뭐 이제 이건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배우고 그런 현장에서 참으로 행복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하고 같이. 네. 네. 그 결과물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과 만나 뵙게 될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영화 여타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질문을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짜에 대한 궁금한 첫 질문 혹시 어떤 기자님께서 주실까요? 예. 궁금하신 질문 물어봐 주세요. 원래 첫 질문이 좀 어렵죠? 예. 네. 아니 사실 첫 질문을 먼저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직 준비 중이실 것 같아서 이채영 배우님에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다채로운 작품에서 많은 매력으로 대중들과 이제 만나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여타짜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타짜 미미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됐거든요. 이 미미의 어떤 캐릭터의 그 매력에 빠져서 이 작품을 좀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타짜 시리즈는 워낙에 유명한 시리즈여서 어떻게 연기를 해도 그 전작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겠다라는 부담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원작을 봤습니다. 근데 이 김세영 작가님께서 쓰신 여타짜 원작을 보고서
굉장히 이걸 풀어가는 어떤 여자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걸 원래 이지승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감독님의 전작을 다 모니터를 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공 되는 인물들이 다 이제 여성분들인데 그 여성의 감정선을 잘 따라서 표현을 해주셨길래 사실은 열타자는 만화를 기본으로 한 좀 밝은 스피드감이 있는 밝은 느낌의 오락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뭐 어떤 액션이나 아니면 어떤 코미디보다는 약간은 이제 그 여자들만의 이런 그 여자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싸움이라던가 그러니까 좀 새로운 소재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재밌게 살려볼 수 있겠다. 이게 좀 오락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좀 재밌게 좀 표현해볼까? 그러니까 네. 기존의 어떤 주인공들의 심사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해볼까라는 그런 걸 연기해 보고 싶어서 네, 이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게 됐고 소재도 너무 신선했고요. 네네. 여자 타짜라는 그 소재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죠. 네 소재가 맞아. 신선해서. 네 사실 진짜 저희가 그 여성 타짜를 주연으로 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좀 신선한 감이 아마 좀 있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주실 기자님이 계실지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진행위원이 마이크를 네 저기 뒤에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김예은이고요. 저 네. 배우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극 중에서 미미가 그 카드 훈련을 하는 것처럼 배우분들도 다 훈련 같은 걸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카드 게임 준비하시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사회 배우님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극 중에서 이제 카드를 쓰거나 뭐 이런 카드 훈련들이 있긴 한데 뭐 배우로서 준비한 훈련이나 여러 가지가 좀 있었을 것 같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일단은 사실은 정말 그 카드 게임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했던 훌라 그거밖에 몰랐던 상태여서 일단은 카드를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뭐 지인분들 찬스도 좀 쓰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영화사에 또 다 같이 모여서 그 하고 그 배우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영화사에 타짜가 있나 봐요. 아니, 연습을 이제, 연습을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너무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이제 혜인 씨가 제일 그 고수죠. 그거기 때문에 제일 힘드셨었. 네.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 기술을 많이 좀 했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정혜인 씨? 저는 손등에도 쥐가 난다는 걸 처음 느껴본 그런 연습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려지는 순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마추어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극 중에서 되게 실력자 타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든 대역 없이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손등에 쥐가 나도록 네 열심히 했습니다 감독님. 심지어 거의 모든 부분을 혜인 씨 같은 경우는 대역 없이 하셨어요. 야 그럼 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의 기술이 대부분 다 혜인 씨가 직접. 네네네. 네, 네. 아니 그러면 최민철 씨 같은 경우는 타짜인데 사실 뭐 카드도 만지셨지만 액션도 있으셨고 이번에 좀 이것저것 많이 훈련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액션도 이제 뭐 저희들이 저. 액션 스쿨에서 합을 맞췄었고 사실 뭐 영화를 찍을 때 저희가 정말 즐거웠던 이유가 영화 찍기 전에 저희들이 그 김슬기라는 유튜버 타짜 정말 진정한 타짜가 있는데 그분한테 연습을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서 저희들끼리 카드도 많이 치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 배우고 서로 이제 숙제처럼 이렇게 내줘서 집에서 연습해오고 그 다음에 또 검사받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저희끼리도 보이잖아요. 아 쟤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 저희가 모두가 실력이 네 저희 모두가 정혜인 씨를 되게 조금 깔봐 밑으로 깔고 아 쟤보다는 좀 더 낫다 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와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성하고 아 안 되겠다
그렇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카드 훈련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표현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채훈 씨는 어떠신가요? 네. 일단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다들 당황함이 느껴졌는데 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카드 훈련을 하는 기간 안에 일단은 이거는 제 생각에 미미는 약간 두뇌형이에요. 그래서 빨리 계산하는 법, 이 카드의 상대 테이블까지 빨리 계산하는 법, 그걸 좀 중점을 했고 오자와는 이제 기술형. 네, 그래서 셔플을 하는 기술이라든가 약간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 카드 마법 같은 그런 기술들을 하셨고 오빠는 주먹을 키우셨고 진상형이라고 하다가 안 되면 테이블을 들이 없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볼 수 있는 유형이에요. 네, 저희가 그리고 김사희 배우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전다형. 아. 네, 저희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아. 정확하게 그 저희가 이제 그 씬을 위해서는 그 카메라를 그 각도에 맞춰놓고 촬영을 하시잖아요. 네. 그 타이밍에 그 카드가 거기 안 가면 NG가 나는데 김사희 배우님께는 그런 NG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와. 정확하게 그 자리에. 네. 야, 아니 이렇게 그 만화가 원작이라 그런지 이렇게 뭔가 정말 그 캐릭터도 되게 탁탁 있으신데 그 훈련을 했던 방법마저 정확한 캐릭터들이 있으셔서. 네, 조금 더 좀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이 네 됐을지 네. 자, 혹시 그럼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 네 저희 뒤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정유진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미랑 오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미묘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연출하려고 하셨는지 그 안에 뭐 퀴어코드라던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하고 또 이건 작은 건데 배성우 씨가 사진으로 좀 출연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답 부탁드립니다. 그 원작을 혹시 그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그 미미와 오자와가 제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 퀴어 코드가 확실하게 있는 원작이에요. 네네, 원작은. 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제가 가지고 오되 지금 뭐 영화를 보셨으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는 소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는 싶지는 않은데 둘의 관계는 사실은 오픈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절제를 하는 둘만의 캐릭터 간의 이야기라면 좀 절제를 하는 캐릭터로 좀 만들어서 근데 서로 감정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미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가 더 목표가 더 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그 오자와도 사실은 뭐 영화적으로는 뭐 먼저 접근은 했으나 미미가 딱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를 보고 본인도 아 미미 마음을 같이 알고 절제를 하고 그런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로 제가 다소 의도적으로 만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둘은 저는 뭐 이성, 남성, 뭐 동성 이런 걸 다 둘째치고 둘은 100%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배성우 배우는 제가 연출한 영화 공정사회, 섬사라진 사람들 모두 다 그 저랑 되게 가깝게 지인이어서 그러니까 그 배성우 배우한테 제가 좀 뭐 부탁 아님 좀 부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 미미의 아버지 역할로 영정 사진을 좀 사용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고 괜찮다, 좋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뭐 보셨겠지만 To be continued잖아요. 이 영화가 2편으로 기획된 영화에서 2편은 도대체 왜 배성우가 지금 이 영화 1편에 대미에 장식하고 있을까를
알게 되는 영화이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럼 감독님 그러면은 이 편에서는 배성우 배우님과 뭔가 얘기가 좀 된 건가요? 아직은 없어요. 아, 그쵸. 그, 감독님 그러면 이걸 지금 기사로 만나보실 것 같은데 배성우 배우님께서. 그러니까 아직은 둘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냥 to be continue라고 넌지시 그냥. 네네. 네. 아, 네. 야. 아니, 그러니까 미미의 아버지 캐릭터는 존재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미미의 네. 아버지를 네. 배성우 배우가 직접 할지 안 할지는 네. 심각한 논의를 서로 해야 되는. 아, 야,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님 작품에 배성우 배우님은 계속 출연을 하신 거네요. 네? 어쨌든. 네네. 네. 예, 네. 어, 뭐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네. 어, to be continue 다음 작품에서도 또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네, 질문 주시면 네. 그럼 제가 혹시 제가 정혜인 배우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캐릭터, 이 오자와 캐릭터가 알면 알수록 좀 뭔가 좀 미스터리하면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 캐릭터 설정에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오자와라는 캐릭터가 이제 본인이 여자임을 숨기고 남자의 삶으로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외적인 부분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죠. 아무래도 물론 제가 여자인 거는 관객들이 다 알겠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모든 등장인물 속에서 남자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접근 캐릭터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는 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자르겠다고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가발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게 티가 안 난다고 해도 내 머리처럼 자연스럽진 않기 때문에 저는 연기할 때 또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가발보다는 숏컷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키는 있지만 체격이 좀 왜소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낮은 완전히 낮은 편이 아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되게 고민을 많이 이제 상담을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뭐 기계로 만져주실 거냐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걸 해내야 될까 네. 했는데 감독님이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감독님이 딱 해답을 한 번 해주셨어요. 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일부러 더 만들려고 꾸며내려고 하지 말고 혜인이 너가 느끼는 오자와를 그대로 그냥 극 중에서 표현해 뭐냐 연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는 아 이제 내가 신경 쓸 건 오자의 외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이 왜 복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미를 만났고 그리고 육손을 만나고 이 드라마적인 과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때부터는 좀 심리적으로 많이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는 미미 언니가 되게 많이 도움을 줬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독님한테 외적으로 얻어가고 심리적으로 언니한테 묻혀가고 했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영화 보셨잖아요. 네. 그 영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제 나왔는 걸 보셨을 텐데 네. 네. 저는 상당히 남녀불문하고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캐릭터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영화를 관객들이 본다면 네. 그 오자 캐릭터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남녀노소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여성 콤비의 좀 활약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영화라는 사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일단 김사희 배우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윤마담 역할이 굉장히 좀 귀여우면서도 푼숙기가 조금 있는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본인의 모습과 좀 닮은 점이 있는 캐릭터인가요? 아니면 좀 어떨까요? 일단 좀 푼숙기 있고 그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매력 있으시죠, 김사희 씨. 네. 네. 아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눈치 없는 척 하지만 거기 윤마담 역할이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주의 그걸 정리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눈치 좀 빠르고 이런 거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랑스러운 것도?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장총을 네네. 들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육손에 어떤 끈앞풀이 되어서 네. 그렇게 지금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 굉장히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아, 그 촬영, 그 씬이 사실은 첫 촬영 날 찍은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첫 촬영에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한 상태인데, 감독님이 그냥 찍고 나면 다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감독님, 그냥 대충 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 이럴 정도로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갔던 씬인데, 일단 장총은 좀 무섭더라고요. 처음 써보셨죠? 네네, 그럼요. 네. 처음 써봤죠. 네. 그 푼수미가 장총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아, 장총 쓰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 가져가는데. 네, 조금 이렇잖아요. 이만한 걸 가져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캐릭터가 조금 더 상징성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최민철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비열한 타짜, 육성 캐릭터,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의외로. 어떠셨어요? 좀 접근 방법 자체가 쉬우셨을지 어려우셨을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그닥 어렵진 않았는데 네. 감독님이랑 일단은 이제 그 촬영 전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도박 영화나 뭐 이런 장르물 영화 뭐 이런 매체들 이런 걸 많이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타짜의 메인 빌런은 굉장히 그 전 영화들도 굉장히 유명한 저한테도 한참 선배 형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아 그분을 보면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뭐 악역이 네. 뭔가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아, 이 사람의 동기가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어떤 추구하는 그 목적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평상시에 성격과 좀 많이 다르셔서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평소 성격은 정말 세상 법 없이도 착하고 제가 순수하고 어떻게 하세요? 세상 법 없이 정말 반전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아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네네. 그랬는데 뭐 그래도 그 전에 영화들은 뭐 굉장히 이제 남자 배우들하고만 많이 찍다가 이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배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뭐 평소에 이렇게 이 배우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했습니다. 아, 네. 아,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갔었을 때 뵀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스윗하신 느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정말 열심히 연기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기자간담회 저희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어져서 포토타임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으로라도 질문을 하실 기자님이 계시다면 네. 아, 질문이 좀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기자님들과 또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우리 이채용 씨부터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여타짜는 즐겁고 가볍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카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뭔가 분위기를 좀 잘 부드럽게 풀고 싶은 데이트 시작 이제 막 시작한 연인분들 그런 분들 극장에 오셔서 네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네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혜은 배우님. 네, 우선은 이른 시간 발걸음해 주신 기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코로나로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저조차도 예전과는 많이 빈도수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여름 되게 고생해서 찍고 그럴 거를 극장에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이번에 몸소 깨달은 것 같아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극장에 발걸음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즐겁게 만든 작품이고 보시면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꼭 극장에 오셔서 저희 여타짜를 함께 봐주시고 많이 주변에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민철 배우님. 예, 작년부터 뭐 공연을 하든 영어를 하든 이렇게 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빨리 좀 이런 시기가 지나가서 정말 예전처럼 뭐 이렇게 자유롭게 영화도 찍고 관람도 하고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타자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사일 배우님. 네,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저희 정말 재밌고 힘들었지만 정말 똘똘 뭉쳐서 재밌게 촬영한 영화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승 감독님. 네, 그 제가 여타자를 처음 기획을 할 때 그 타짜 소재고 도박 소재고 타짜를 다룬 영화여서 무조건 19세 등급이 나온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기를 했었던 기억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이 여타짜는 15세 관람가 영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피는 장면 전혀 없고요. 술 전혀 안 먹고 있고요. 네. 네, 그 소위 뭐 좋은 의미의 되게 착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옷도 반만 벗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5세 관람가니까 네, 가족분들 다 같이 손잡고 와서 봐도 충분히 즐겁게 타짜라는 영화, 타짜 소재인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홍보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자분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감독님께서 많은 분들과 영화를 보실 수 있게끔 정말 흡연 장면까지 네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만든 여타짜가 이제 12월 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함께했는데요. 저희 바로 이어서 포토타임을 좀 준비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배우분들 잠시만.